여기까지 왔어. 아니 할 말도 좀 있고 얼굴 보려고 왔지. 아 이따가 보면 되지 뭘 또 여기까지 와서 또. 아니 우리 하던 얘기. 이야기 계속 하려고. 아 우리 하던 얘기? 응. 우리 이따가 같이 만나. 남준모. 어? 뭐야? 너 여기 있어. 이거 어떻게 여기 왔어? 아 이 여자 누구야? 아 그런 거 아니야. 아 요즘에 내가 수상하다고 생각은 했었어. 연락도 안 되고. 이 여자 때문이야? 아니 그런 게 아니야. 아니 뭐 이 여자 누구야? 무슨 사이인데? 오빠 누구야? 오빠? 아 그냥 오빠 누구야? 그냥 오빠 동생 사이야. 오빠 동생 사이라고? 아니 그쪽에 얘기해보세요. 둘이 무슨 사이예요? 그냥 오빠 동생 사이예요. 야 아니, 그런 거 아니래. 미친이야? 미쳤어? 아, 왜, 나 놔두고 바람 피는 거야? 아, 무슨 사이인데? 아, 무슨 사이냐고? 그냥 오빠 동생 사이라고. 어? 아 나 오빠고 얘 친동생이라니까. 몇 번 얘기해? 아 남매예요? 아 얘기했잖아. 동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아니 당황스럽네. 아 머리를 왜 쥐어뜯고 그래? 어 괜찮아 다친 거 아니야? 아, 괜찮아. 아, 다친 괜찮지. 거 아니야? 아 잠깐만. 네? 뭔가 남매 같지가 않네. 어? 둘이 뭔가 남매 같지가 않아. 뭐가요? 거짓말하는 거 맞지? 아니 남매라니까 지금. 아. 야. 딱 봐도 남매 아니야? 어? 누가 봐도 지금 닮았잖아. 이 찐빵상 몰라? 찐빵상? 찐빵상? 찐빵같이 생... 아니 닮은 것 같기도 하고... 누가 봐도 닮았구만 지금. 아니야. 근데 너를 닮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닮은 것 같아. 네? 혹시 국회의원 심상정 씨 아니세요? 아닙니다. 야, 심상정 씨! 심상정 씨가 왜 나와? 심상정 아닙니다. 노란색 정의당 아니에요? 뭐야? 야! 오빠 저분 이상해. 아 장난치는 거야 괜찮아. 아 죄송해요. 야 동생한테 왜 그래. 잠깐만. 와 이상해. 아, 뭐가 이상해. 너무 이상한데? 둘이 남매라고 했지. 어. 근데 대낮에 커피숍에서 단둘이 남매 단둘이 할 얘기가 있다고? 아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얘기 좀 해야 될 게 있어. 아니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단둘이 대낮에 커피숍에서 이렇게 샥샥샥 얘기를 하려고? 아니 저... 거짓말하는 거지? 야, 너 거짓말하는 거 맞잖아. 아니야 남매 둘이서 대낮에 커피숍에서 할 얘기가 뭐가 있는데? 할 얘기가 뭐가 있는데?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한대. 어? 아 엄마 아빠 아 이혼하신대? 아들 딸 다 키웠다고 지금 황혼 이혼을 하겠다고 지금. 어머 동생이랑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 있다니까. 울지 마세요. 저희 부모님 행복하라고 빌어주려고요. 어머 엄마 아빠 행복할 거야 행복할 거야. 죄송해요. 심상정 씨 힘내세요. 아니 뭘 심상정이야. 죄송해요. 왜 동생 울리고 그래. 지금 중요한 얘기 하고. 죄송해요. 이 와중에 지금 너 뭘 의심하고 있는 거야 지금. 아 너무하네 지금. 나 동생이랑 얘기하고 연락할 테니까 너 가. 울지 마세요. 아 네네. 아 연락 좀. 어 괜찮아 우리 엄마 아빠 행복해. 나 깜빡 속을 보였잖아. 왜 또 깜빡 속을 보냈네. 뭐가 이상해.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. 아니 남매라고 같이 사는 남매가 집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대낮에 단둘이 커피숍에서 얘기를 한다? 집을 놔두고. 아 어 아, 그게... 둘이 무슨 얘기 하려고? 아니 그게 아니라 이상하잖아. 아니 야 너 거짓말하는 거지? 아니야 둘이 남매야 아니고요. 바람 피는 거 맞잖아. 아 그냥 아니 같이 사는 남매가 왜 커피숍에서 있냐고. 아 우리 따로 살아. 어? 얘는 엄마랑 살고 따로 살아? 난 아빠랑 살고. 어머 따로 산 지 1년이 넘었어. 왜 야 동생 또 울잖아. 아빠 보고 싶어. 아 이따 보자. 이따 보자. 이따 우리 아빠 어떡하냐. 우리 아빠 꼭 보고 가자 오늘. 보지 마세요 찐빵씨. 오랜만에 너그 찐빵이라고 찐빵이라고 하지 마. 어우 이상가족 이상봉 아씨. 괜찮아 이따 오늘 아빠 볼 수 있나? 아빠 보자 이따가. 잠깐만요. 왜 뭐야? 뭐가? 둘이 이거 커플링 아니야? 아 어? 그런 아니 손잡고 커플링이네. 봐봐 아니야, 야 봐봐 그런 거 아니라고요. 아니 그런 거 아니, 그게 아니라 커플링이 아니고 커플링이야 씨. 남매가 무슨 커플링 하냐고. 야 딱 봐도 똑같은데 반지가. 남매가 무슨 커플링을 하는데. 아니 아 이거 우리 가족 징표야. 네? 이제 따로 살잖아. 이제 못 보니까 10년, 20년 지나면
서로 못 알아볼까 봐 이 반지를 들고 또 울잖아 지금. 너 왜 이래? 동생 계속 울어. 오늘 하루 종일 울고 있어 지금. 죄송해요. 제가 우리 이거 반지 꼭 끼워. 어 그래 꼭 끼고 있자. 알아보자 서로. 어, 우리 반지로 알아보는 거야. 알았지? 야 너 정말 너무한다 진짜. 그래 그치 10년이 지나면은 좀 못 알아볼 수도 있지. 못 알아보지. 그래 나도 10년 전에 나랑 되게 달라져가지고. 너는 수술을 한 거고. 수술하셨어요? 아니 수술 얘는 다 뜯어고쳤을 거 아니야. 그 얘기를 왜 갑자기. 넌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지. 그게 아니라 아유, 우리는 아유 그 얘기는 세상에. 어? 저기 우리 지금 심각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가주. 아유 미안해. 네 연락할게. 죄송해요. 정말로 죄송해요. 아닙니다. 울지 마시고. 네네. 술 때문에. 그래. 아니에요. 미안해. 그 정리하고 연락 줘. 어. 알겠지? 안녕하세요. 그래, 우리 이거 미안해. 반지는 꼭 끼고 우리 시간이 지나도 이 반지로 서로 확인할 수 있어. 잠깐만. 어, 잠깐만. 잠깐만. 왜 안 가냐고. 진짜 속을 뻔했어. 왜 안 가냐. 미쳤나 봐. 아니 저번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만났잖아. 두 분 굉장히 사이 좋으셨는데. 아 그거? 아니 무슨 그렇게 금슬 좋은 두 분이 이혼을 해. 아 금슬이 엄청 좋으셨어. 이혼을 할 리가 없지. 아 금슬이 좋은 거야? 너 거짓말한 거 맞지? 야 머리 좀 그만 잡아. 너 금슬 좋은 거 아, 왜 와, 갑자기 와, 이혼을 해? 아 그거 우리 엄마 아니야. 어? 새 엄마 예비 새 엄마라고. 어머니 아니야? 아 혼자 아우 자꾸 우셔. 어떡해? 심지어 그 여자 나랑 동갑이야. 엄마 나 진짜 그 언니 싫다고. 언니라고 하지마. 이제 엄마라고 해야 된다. 아 싫어. 엄마라고 불러야 돼 이젠. 굉장히 복잡한 가정사. 재수없어. 어떡해? 아버님이 능력이 좋으시다. 능력이 좋긴 뭘 지금 그 할 소리야 지금?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 지금 파탄이 났는데 지금 그 할 소리야 지금 너? 아니 그러면 아버님이 그 여자 정리하시면 되잖아. 그 여자만 정리하면은 가정에 문제 없네. 화목하고. 그래도 문제 있어. 무슨 문제 있는데? 아빠가 도박을 하셔. 아버님 왜 그러시니 진짜. 노름을 좀. 노름 하셔? 아이고 여자도 좋아하시고 도박도 하시고 술 담배는 좋아하지. 그런 거 좋아하시네. 어떻게 하면 좋아. 3종 세트야. 완벽해. 3일치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요. 오, 괜찮아. 빚쟁이 울지 마요. 경찰을 불러. 경찰. 어, 무서워. 112를 누르면 와요. 무서워. 무서워. 경찰 불러. 경찰. 야.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동생이 하루 종일 온다 너 때문에. 어? 눈물샘이 터지셨네. 야 이제 안 아니 안 되겠어. 코포스가. 종이야 그만 울고 너 먼저 들어가 있어. 어디로 가면 돼? 어 여기 길 건너편에 신호등 하나 건너면은 제이 모텔이라고 있거든. 어. 그 제이 모텔 203호 가 있으면. 제이 모텔 203호. 어, 203호. 제이 모텔. 알았어. 어 제이 모텔 203호. 잠깐만요. 네. 어디 가? 아 잠깐만. 야 모텔? 나보세요. 대놓고 아주 바람을 피네. 남매가 모텔에 왜 가? 모텔 왜 가? 아니 거기가 우리 집이야. 집이 없어서 거기 살고 있었지. 모텔이 집이라? 어? 아빠가 도박 빚으로 집을 다 날리잖아. 그런 얘기 왜 하고 그래 또? 아버님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네. 올인을 하셨네. 올인 할 소리냐 자꾸. 이병헌이 울고 가겠네. 야. 아 너무 불편해서.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지금. 남의 가정사 다 끄집어내니까 지금 뭐 속이 후련해? 야 남매라니까 뭘 의심하는 거야 자꾸. 의심가게 행동을 하니까 뭐가 어디를 의심. 언니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잖아요. 오해를 자꾸 네. 아 진짜 너무 섭섭하다 나도 진짜. 야 너무 불편해서 내가 너무 실수한 거 같아. 아유 죄송해요. 머리 죄송해요. 예, 괜찮습니다. 예. 두 분 잘 얘기하시고 정리하고 나한테 연락 줘. 어? 미안해 장이야. 야 어디가 머리가 다 뜯겼네. 미안해. 탈모겠다. 아 어떡해 우리 오빠 머리. 아 머리 다 미안해요. 아가씨 다음에 맛있는 거 제가 사드릴게요. 네. 야 어디가. 죄송해요 연락 줘. 아니 수습을 해놓고 가야지. 야 자기야 자기야 고생했어. 아 됐어.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야 되냐고. 좀만 기다려. 나 저 여자 얼른 정리할게. 아 1년 동안 정리한다고 말만 했잖아. 아, 정리할게 저 여자. 아 싫어. 조금만 기다려봐. 불안하다고. 아, 뭐가 불안해. 저 여자 지금 하나도 몰라. 가자. 빨리 나와. 어디가? 제이? 어 우리 저기 203호. 가자. 어 이렇게 해서.